SK그룹의 화학 소재 기업 SKC가 폴란드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동박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SKC의 2차 전지용 동박 사업 투자사 SK 넥실리스는 현지 시간으로 7일 폴란드 스탈로바 볼라시 e-모빌리티 산업단지에서 동박 생산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K 넥실리스는 총 9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내후년 상반기까지 건설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폴란드 공장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현지 동박 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SK 넥실리스 폴란드 공장은 주요 글로벌 2차 전지 제조사의 공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유럽 지역 내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